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연을 보라 김영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을 걸으며 기도의 언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기도는 시편 56편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 하셨나이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 하셨나이까. 저 오늘 시편 56편 13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제가 쉽고 짧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형종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형종이가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형종이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형종이가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형종이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형종이가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형종이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형종이가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 생각의 각도, 생각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라스에 살 때는 매주 월요일에 축구를 했습니다. 달라스 인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략 20여 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운동했습니다. 공부와 사역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가끔 다쳤습니다. 스트라이커이다 보니 상대 수비의 몸싸움 대상인 이유도 있었지만 과도한 승리욕이 주범이었습니다. 한 번은 승리욕을 자제하지 못한 채 욕심을 부리다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승리욕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웬만하면 잠시 후에 호전되어 다시 뛰었는데 그날따라 통증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다리를 절어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지 못하니 마음도 함께 절었습니다. 발이 무거우면 삶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무거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56편을 지은 다윗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광야길 자체만으로도 버거운 발걸음이었지요. 더군다나 앞만 보고 갈수 없는 처지이기에 그 발걸음은 천근 만근 무거웠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는 자신을 알아보는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원수들의 계략이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이죠.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은 종일 다윗을 헐뜯고 해칠 생각에만 골똘했지요. 심지어 숨어서 다윗의 발걸음을 지켜보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간사함보다 훨씬 크신 분이었죠. 다윗의 발걸음을 잡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지나가도록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혹은 인생의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걷긴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위풍당당한 발걸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로서의 당차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또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형제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